이유 있는 나쁜 남자. 아니, 이유 있는 나쁜 형사. 안녕하세요. MBC 새 월화 드라마 나쁜 형사에서 우태석 역을 맡은 신학입니다. 거칠지만 섬세하고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. 어떻게든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오로지 그런 신념 하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. 아무래도 과거에 그 씻을 수 없는 어떤 안쓰러운 그런 기억을 계속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과 또 현재의 또 이 감정과 이 두 가지를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고민 많이 해서 잘 표현하겠습니다. 굉장히 신선하고 재밌는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. 같이 이 동료 배우들과 또 이 수많은 스태프분들과 좋은 앙상블을 통해서 재밌는 드라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은밀한 조력자 그리고 내 생녀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? 안녕하세요. MBC 새 월화 나쁜 형사에서 은선재 역을 맡은 이설입니다. 선재는 이제 천재고요. 거기에 대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기의 매력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귀엽고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. 꿈인 줄 알았어요. 꿈인 줄 알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, 큰일 났구나. 그리고 정말 나에게 이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운이 찾아왔구나. 이 행운을 꼭 잡아야겠다. 이런 소감? 생각을 했죠. 너무 사이코패스라는 거를 딱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에 그런 사이코패스는 되고 싶지 않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?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. 네, MBC 새 월화 드라마 나쁜 형사. MBC에서 하는 새 월화 나쁜 형사가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